안녕하세요. 포마수아 보잉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집합 A하고 집합 B가 조건제 집합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우선 원소 날법으로 표시하죠. 개수가 중요하니까. 집합 A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입니다. 해.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차제곱입니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는 2 또는 5 이렇게 될 거니까 집합 A는 이렇게 정리하죠.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집합 B는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단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수라고 했습니다. 정수. 부등식을 풀면은 역시나 인수분해가 되죠. 4이면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이 B. 그러면 집합 B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정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네요. 이제 A와 B가 원소가 몇 개인가, 뭐가 들어가 있는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 이걸 만족하는 집합 개수 찾는 겁니다. X는 집합 A를 포함하고 그리고 집합 B에 포함되더라. 이렇게 되죠.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됐으니까 다시 쓰면은 집합 X는 2하고 5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서 동시에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원소 7개짜리입니다. 7개짜리니까 총 2의 7제곱. 이렇게 X의 부분 집합, 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럴 건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2하고 5를 원소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2하고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원소는 두 가지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5제곱 32. 자, 정답 32개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에 있네요. 자, 해서 이렇게 원소날법 표시한 다음에 이걸 한번 써주세요. 써주시면은 가능한 게 요 7개의 원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포함해야 될 원소가 2개다. 그러면 2개는 무조건 집어넣고 나머지가 5개가 되는 거죠. 5의 의미는 전체 개수 7에서 요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2를 뺐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뿌옹.